예,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. 오늘은 3월 3일 일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서 오늘도 네,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네,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네,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,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그나저나 오늘이 또 네, 3월 3일이지 않습니까? 3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? 네, 바로 삼겹살 데이라고 합니다. 네, 삼겹살 데이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또 집안에 삼겹살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꺼내놓고 한번 네, 후루룩 짭짭 맛있게 네,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네,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네,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들 중에 네,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또 네, 물어보니까 네,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네, 경제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네, 답을 한 사람들이 네, 더 많아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네,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네, 그러면서 네, 작년 12월 달보다 네, 지금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한 10% 정도 네, 더 많이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네, 나아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네, 이런 것은 네,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영향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, 이 바이든 대통령은 네, 이렇게 네,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, 별다른 네, 크레딧 같은 거를 네, 못 받고 있다고 하네요. 네, 혜택 같은 거 네, 이런 뭐 지지율 같은 거를 못 얻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를 한거 있지 않습니까? Is the economy stupid?이라고 이렇게 또 예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?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,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그 당시에 미국의 경제가 진짜 무지하게 좋았었거든요.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도 이 미국의 경제에 어느 정도 네, 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영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,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들한테 계속해가지고 이제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. 네, 왜냐하면은 네, 지금 현재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 문제 있지 않습니까? 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네, 좀 많이 네,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네,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네,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, 여기 뉴스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네, 또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나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 노령화 문제, 네, 이 노령화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네,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. 네, 이 노령화 문제가 대통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여기 설문조사 네,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네, 트럼프는 한 21% 정도가 네,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네, 대답을 한 반면에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은 47%나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, 대통령을 하기에는 네, 좀 걱정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2020년도에 네, 저번 대선 때 네, 이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네, 바이든 대통령이 네,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, 이제는 네, 좀 걱정이 된다. 네, 이 대통령을 하기에는 네,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네,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네, 우선 노령화 문제 네, 그리고 네, 이 이민 문제, 네, 이 불법 이민자 문제 네,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를 계속해가지고 이제 갉아먹고 있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 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이 미국의 경제는 괜찮거든요.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는 괜찮지만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. 예전에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Is the economy stupid? 이라는 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런 것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더 어렸다고 하면은 뭐 대략 한 5년이라도 좀 더 빨리 대통령이 됐었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잘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예전에 이 트럼프가 나왔었을 때 그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왔었으면은 그리고 그때 이렇게 또 당선이 됐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. 이 힐러리 나오는 것 대신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때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됐다고 하면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도 없었었고 이 미국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
하네요. 그러면서 네, 또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떠올라고 있는데요. 네, 트럼프는 또 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베이슬레스. 근거 없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해대고 있으면서 지금 이 미국의 이민 문제, 이 불법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.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망쳐버리고 있다. 라는 식으로 베이스레스, 그냥 뭐 근거 없는 소리를 막 던지고 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트럼프는 이게 문제죠. 진짜 베이스레스 있지 않습니까? 근거가 하나도 없는 이런 가짜 뉴스들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피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트럼피들이 그거를 실제로 믿고 이렇게 또 막 떠들다 보니까 그게 진짜 기정사실화 같이 이렇게 또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. 이런 가짜뉴스들을 퍼뜨려가지고 이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린다라는 것은 야, 이거는 진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이제 기본적인 것도 없네. 잘 지키지도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썩어빠진 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네, 제발 이런 이제 가짜 뉴스들, 이런 뭐 근거 없는 소리 같은 것들 제발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, 거기에다가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진짜 희한합니다. 어쨌든 간에 네,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 공화당 내에서 이 프라이머리 있지 않습니까? 네, 경선을 이렇게 또 계속하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미시건, 미주리, 아이다호에서도 네, 이 경선에서 완전히 압승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이로 인해가지고 네, 이 공화당에서는 이 트럼프가 네,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나올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 민주당에서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네, 가장 낙점하는 네, 사람들 두 명이서 네,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생겼네요. 네, 어쨌든 네, 지금 현재 네,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네, 트럼프랑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하면은 지지율은 네, 이 트럼프가 지금 네, 더 많다고 하네요. 네, 뭐 당연히 오차 범위가 있겠지만 2%에서 한 5% 정도까지 네, 트럼프가 지금 네, 더 많은 지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네, 바이든 대통령이 지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아직 앞으로 뭐 9개월 정도 이렇게 또 남지 않습니까? 네, 8개월, 9개월 정도 이렇게 또 네, 남았으면서 네, 그리고 아직 네, 이 트럼프에 대한 기소권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, 그리고 네, 재판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네, 거기에다가 지금 이 트럼프는 엄청나게 많은 이 벌금들을 이렇게도 내야 하거든요. 네, 벌금들도 내야 하고, 네, 그리고, 네, 이 트럼프로 향하는 그런 이제 후원금들 있지 않습니까? 네, 후원금들이, 네, 계속 이렇게 또, 네,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 후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면은 나아갈수록 이제 바이든 대통령, 네, 뭐 TV 광고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인터넷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면은 예, 이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더 네, 나중에는 우세를 할 수가 있지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네, 제발 네,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어쨌든 네, 여기 뉴스에서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네,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, 이 지지율 면에서 이렇게 또 네, 지고 있는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 바이든 대통령의 와이프 분이신 네,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이렇게 또 애리조나에 네, 이렇게 잠깐 네, 이렇게 또 멈췄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네,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네, 서포트 해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네,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네, 이 트럼프를 보면은 네, 이 백인 우월주의면서 네, 그러면서 네, 이 남성성을 이렇게 또 더 강조를 하는 남성 우월주의 같은 거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다 보니까 네, 만약에 네,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네, 우리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네, 트럼프를 좀 이렇게 또 깎아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, 뭐 아시다시피 네, 트럼프가 대통령이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네, 뭐 이런 내각들 있지 않습니까? 뭐 카비네트 뭐 이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백인에다가 이제 남성이었거든요. 여성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네, 이 유색 인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네,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민자들한테 나쁜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. 근데 거기에다가 여성들한테도 나쁘다라는 식으로 네, 지금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이렇게 또 네, 강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트럼프를 뽑는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을 좀 뽑아달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네, 이 미국에서는 전투기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전투기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힘이 세지 않습니까? 네, 그리고 전쟁을 이제 요즘 시대에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예, 이 현대전에서는 이 전투기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. 네,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,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네, 이 AI에 대한 이제 개발이 엄청나게 빠르게 네, 진행이
되고 있으면서 예, 이 AI 전투기가 지금 예, 미국에서 개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국방부 이 펜타곤에서는 예, 이 AI 전투기를 이렇게 또 만들려고 엄청나게 큰 예, 규모의 이 자금을 이렇게 또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게 되면서 이제 5개 회사에서 보잉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예, 이 AI 전투기를 이렇게 또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네, 지금 예, 이 경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네, 그러면서 이 AI 전투기는 예, 뭐 지 혼자 뭐 날아가는 것도 되기는 되겠지만 자기 혼자 이렇게 또 날아가서 공격을 하는 것은 이 드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런데 이 AI 전투기는 예, 사람이 완전히 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, 이 사람의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? F-22 같은 사람이 탄 이 전투기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네, 이 윙맨 역할을 이렇게 또 할 것이라고 하네요. 네, 이 전투기가 네, 보통 이렇게 또 공격을 나갈 때는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대를 이렇게 또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? 이 편대를 이룰 때 지금은 이렇게 또 사람이 다 타가지고 가지만 이제는 사람 한 명이서 네, 이 전투기 한 대를 이렇게 몰고 가면은 그 뒤로 해가지고 AI의 네, 전투기들이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또 네, 따라붙게 되면서 네, 이렇게 명령을 내리겠죠. 이 사람이 이 전투 조종사가 네, 이 너는 저기 공격하고 너는 저기 공격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을까. 그러면은 이 AI가 알아서 네, 지가 혼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런 것을 네,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야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 3인가 네, 그 터미네이터 영화 있지 않습니까? 이 터미네이터 영화 3에서 이 인공지능 이 AI가 네, 지가 알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네, 그런 이제 로봇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가 이 영화 네, 영화 내에서는 네, 뭐 핵폭탄 이렇게 또 터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. 네, 어쨌든 네,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나게 되면서. 야 진짜 이제 미래로 오면 성큼성큼 네,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네, 또 요즘 들어가지고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뉴스가 네, 요즘 들어서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,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다가 엄청난 공격을 해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국제사회로부터 지금 이렇게 또 막히지 않았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전쟁 지역이다 보니까 예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자지구 내에 있는 예, 이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? 어린이들에 대한 예, 이 뉴트리션 이렇게 밥 먹는 거 이런 뭐 식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모자라가지고 디하이드레이션 그리고 네, 말뉴트리션 때문에 지금 15명 정도가 굶어 죽은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렇게 또 어린이들이 15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네,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. 네,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에 네, 굉장한 지금 비난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예, 지금 현재 이 가자지구를 보면은 이 민간인들이 예, 이 외부세계로부터 이렇게 또 막혀 있다 보니까 예,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가지고 예,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구호 물자들이 예, 이 가자지구 안에 이 민간인들한테 이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가자지구 내 이 구호 트럭에 들어갔다가 네, 거기서 뭐 참사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예, 이 미국에서는 가자지구에다가 예, 이 휴머니타리언 에이드 있지 않습니까?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한테 네, 이 구호 물자를 이렇게 또 네, 전달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에어드랍을 이렇게 또 해줬다라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러면서 그 영상이 이렇게 또 올라왔다고 하네요.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3만 8천분 네, 식량분의 네, 이 구호 물자를 이제 비행기로 이렇게 또 네, 떨어뜨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죠. 여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네, 지금 예, 이 낙하산이 이렇게 또 펼쳐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진짜 무슨 영화에서 네, 나올 법한 그런 이제 장면이 이렇게 또 연출이 되고 있는데, 오, 그리고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또 네, 지나가면서 다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네, 바다에도 떨어지고 네, 뭐 그러고 있는데, 그런데 네, 제가 걱정이 드는 게 저렇게 커다란 이런 물체가 이 아무리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예, 이 땅에 부딪힐 때는 조금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또 부딪힐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, 다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, 지금 이 가자지구에서는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하는 예,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 진짜 심각하다고 합니다. 예, 진짜 기본적인 것도 예, 지금 예, 없다 보니까 뭐 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예, 부족하고 그리고 뭐 식량 같은 거 뭐 당연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, 지금 엄청나게 이런 예, 이 식료 품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렇게 또 네, 미국에서 네, 이렇게 또 보내줬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
비난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너무나 비효율적이다. 비행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구호물자를 이렇게 또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것은 네, 진짜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든다. 그리고 네, 이 낙하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 거고 그리고 네, 비행기를 한번 띄우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? 그냥 차량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한데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너무나 빡시게 하고 있다 보니까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미국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면서 어쨌든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위험하다. 자칫하다가 사람한테 이렇게 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또 바다에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?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가지러 가다가 또 사고도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고 돈도 너무나 많이 든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도 나고 있다고는 하네요. 그런데 어쩔 수 없죠.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럭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이 구호물자가 잔뜩 든 이 트럭에 들어갔다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트럭에 모두 이렇게 또 달려들어가지고 이 구호물자를 받으려고 했다가 이스라엘 군인이 여기다가 대고 이제 총기를 난사를 하는 바람에 수백 명이 사망을 했다. 그러니까 백 몇 명이 사망하고 이제 수백 명이 총상을 입었다. 사상자가 이제 수백 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지금 뭐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너네 빨리 이 전쟁을 그만둬라 빨리 휴전을 해라 라고 이렇게 시위 같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. 이렇게 학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민간인들 총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분노를 이렇게 또 이스라엘 측에다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한테 이 구호물자가 들은 이 트럭에다가 대고 이제 총기를 난사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어제 또 이 구호물자가 들은 이 트럭에 또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또 12명 가량 뭐 더즌 가량에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. 10명 넘게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일이 또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계속해 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휴전을 빨리 해라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측은 이제 벌써 사인을 했다고 하거든요. 우리는 이 휴전안에 동의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사인을 했는데 그런데 그 휴전안을 보면은 임시 휴전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몇 주에서 뭐 한 달 뭐 그 정도의 이제 휴전안을 이렇게 또 사인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마스 부정 조정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이 휴전이 완벽한 휴전이 아닌 이에야 우리는 사인을 할 수가 없다.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마스 부정 조직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스라엘 측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우리는 이 인질들 있지 않습니까? 인질들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제 명단 좀 달라라고 이렇게 하마스 부정 조직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하마스 부정 조직에서는 그 명단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측은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휴전 같은 거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측이나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의 이 측이나 둘 다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휴전은 내일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 휴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제발 이 휴전 월요일쯤에는 좀 해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리고 아마도 월요일쯤에는 휴전을 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전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. 그러면서 이 후티 반군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홍해에서는 이 후티 반군이 계속해가지고 이 선박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. 선박을 노리고 있으면서 특히 영국 선박 있지 않습니까? 영국 선박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가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 가지고 후티 반군이 홍해에다가 대고 이제 선박에다 대고 이렇게 또 공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홍해에도 이 해저 인터넷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? 인터넷 케이블, 이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 이 해저 케이블이 지금 손상을 당했다고
합니다. 네, 그러면서 지금 서로 네,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당연히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아마도 선박 케이블이 이렇게 또 끊어졌을 것 같은데, 그런데 후티 반군은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너네들 때문에 이 해적 케이블이 지금 손상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서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 이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게 네, 뭐 후티 반군이 계속해가지고 이 선박에 대해가지고 네, 공격을 하다 보니까 뭐 침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이제 배들이 내려가다가 이 해적 케이블을 이제 손상을 입힌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. 네,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Since I'm on